시간에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본인이 직접 한 얘기. 예. 이제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실 때 그 주제가 뭐겠습니까? 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 주제가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다가 주제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앞으로도 성경 볼 때, 예, 아,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얘기를 하시는가? 이거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제 그거를 초점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랑은 무엇으로 연결이 돼요?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결국 죄인은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같은 얘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다른 형태로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을 비유라고 그래요. 비유. 비유. 그래서 이제 그 비유인데 그 비유 많은 비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비유 얘기들 중에 가장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그 비유가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시작하는 비유예요. 비유인데 이 비유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다. 자,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입니다. 네. 근데 왜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아들 둘을 갖고 있는 아버지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아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다 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인공이 사실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을 되게 이렇게 보면 바꿔치기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얘기가 아니고 아들 얘기가 돼버린 그런 그런 그 참 예수님은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이렇게 두 아들이 나오는데 큰 아들은 이런 아들이고 작은 아들은 이런 아들이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두 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점을 올바로 딱 맞추고 시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제 소위 탕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이 얘기 전체를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누구의 비유? 하나님의 비유. 아버지의 비유.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자, 아닌 게 아니라 그 둘째가 먼저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아버지는 예수님이 지금 소개하고 싶은 아버지, 즉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자기가 죽는 것도 아니고 죽지도 않았는데 상속을 어떻게 나누어 달라. 이거는 죽일 놈이에요. 그 당시 율법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 절대로 그리고 이 상속 그 재산을 줘도 그 상속을 받았을지라도 그 상속의 법적 유효성은 아버지가 죽어야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신경 쓸 거 없다. 달래면 어떻게? 언제든지 준다. 라는 그런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니까 이 아버지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했지 않아요? 율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율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제가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께 묻는 이 대답을 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제가 지난 2시간 동안을 했어요. 자, 지금 이 아버지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완전케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죠. 네.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그 모세 율법은 불완전한 거.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간음한 여자, 청년은 돌로 쳐 죽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여자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결국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다 사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율법을 완성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율법대로 하면, 그런 이런 놈한테 상속을 줘서는 안 돼. 그 당시 율법이 참 엄했습니다. 만약 어떤 아들이 이렇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알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요, 아들을.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래, 네가 돈이, 재산이 필요하냐? 필요하다면 내가 뭐예요? 네 몫을 다 주지. 자, 그래서 이 아버지는 다 이 재산을 나눠 줬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돈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 영애 씨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영애 씨가 이렇게 유전자가 반짝하고 켜지는데,
왜 켜졌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이 말이야. 법이고 뭐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거예요. 자,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면, 아, 이래서는 안 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 마음대로 뭐예요? 돈 타가지고 재산 타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술 먹고 방탕하게. 그럼 이 아들을 방탕하게 만드는 거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해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방탕하게 될 것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는 그거를 알면 줘요, 안 줘요? 안 줘. 네. 니그토노한테는 줘봐야 뭐예요? 술 먹고, 여자들하고 놀다가 다 탕진할 거야. 내가 어떻게 너한테, 재산을 나눠주냐. 절대로 안 되지. 뭐 아깝다? 돈 아깝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돈보다 그 자식을 무조건적 사랑하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 두 아들을 키워가면서 이 둘째 아들이 아주 요렇게 별로 좋지 않는 나쁜 놈이란 거를 어떻게 아버지는 다 알았죠. 그래도 달라 그러니까 줘요. 주는데, 그런 아들에게 그 재산을 주는 그 마음은 뭘까요? 첫째, 나는 너를 사랑한다요. 그리고 얼마만큼 사랑하냐? 돈보다 네가 나한테는 더 중요하다. 그 마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아주 그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잘 깊이 보면 놀라운 사랑이 보이게 돼 있어.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줬대, 줬구나, 그리고 끝나요. 뭐 좋고 안 좋고는 뭐 상관없지. 뭐 그리고 생각도 안 해.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우리 인간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들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제가 그 사랑이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나가면 요것들은 뭐 냄새를 어떻게 해요? 막 어떤 데 가가지고 막 한참 냄새를 맡아. 그 제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은지 알아요? 나도 성경 볼 때 저렇게 냄새를 무슨 냄새를 찾아야 돼? 사랑 냄새를 찾대. 사랑이를 데리고 사랑 냄새. 그래서 저는 그 사랑 냄새를 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사랑이 나타나 있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돈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돈을 딱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아들은 사실 율법대로 한다면 아버지가 절대로 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뭐예요? 주는 게 옳지 않아. 자기가 아버지라도 만약 자기 아들이 한 놈이 못된 놈이 달라 그러면 안 준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그냥 뭐 안 주면 안 주는 거고 자기는 이 아버지 집에서 답답하게 살 필요 없고 자기 마음대로 좀 살아보려고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주는가 안 주는가 그냥 시험 삼아서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줘요? 그때 그 아들은 야, 나 같으면 내 아들이 이렇게 나오면 안 줄 텐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주네 주시네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래도 이 아들은 이제 아 대박.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 아버지를 떠날 거라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나가서 그 아들이 자라오면서 보여준 성격 이런 걸로 봐서는 얘가 다 날리고 방탕하게 살다가 다 날리고 결국은 뭐예요? 거지가 될 거라는 것을 이 아버지는 다 알았다 이거죠. 다 알고도 그렇게 그거를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모든 그 아들의 선택을 어떻게 자유 선택권을 철저히 맡겼다. 사실 이제 재산을 주니까 아들은 결국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나 떠나요. 그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힘들거든 언제든지 돌아와라. 아버지는 거지가 돼서 돌아와도 이 아들을 받아줄 준비가 이미 다 돼 있어. 이런 얘기예요. 와, 멋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은 그런 깊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만큼 몰라. 네. 자, 그래서 보통 아들이 뭐 그래서 나는 아버지하고 살기 싫습니다. 나 떠나서 내 혼자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보통 같으면 이놈의 자식 돈까지 줘놨더니 떠나? 너 같은 놈은 호적에서 뭐예요? 호적을 파버릴 거야. 너는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 세상에 우리들의 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버지로서 그런 아들을 대하는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대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자신이 보기에도 내가 참 나쁜 인간이었다. 그동안 내 마음속에 참 나쁜 게 참 많았다. 아무리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나 다 안다 이거야. 나 다 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참 마음이 어떻게 돼? 마음이 정말 편해지는 거지. 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재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요만큼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안해지지. 안 그러면요, 악령이 맨날 귀 속에다 소근거려요. 하나님이 니 같은 년을, 네 암을 낫게 해주신다고? 너, 내가 한번 얘기해볼까? 너 언제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도록 악령은 꾸준히 시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떠나면서도 뭐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내가 이렇게까지 못되게 해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하고는 살 수가 없어. 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어. 우리 아버지하고 살려면 착해야 돼. 그러나 나는 안 착해. 나는 떠날 거야.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내면서 눈물까지 흘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떠났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멀리 멀리 가버렸어. 그래서 허랑방탕 그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결국은 다 날려버렸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 이때까지는 뭐 돈도 충분히 있고 뭐 그랬는데 이제는 뭐야? 다 날려서 궁핍해졌다. 가난해졌다. 성경은 이 가난해진 것을 참 좋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팔복이라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뭐예요? 나 정도면 다른 사람은 천국 못 가도 나 정도면 구원 충분히 받을 거야. 옛날에 제가 교회들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좀 많이 댕길 때. 근데 제가 강의를 하면 그 교인들이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떤 할머니가 찾아와서 제 손을 붙들고 아이고 박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그 왜요? 박사님은 충분히 구원을 천국 갈 자격이 참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실컷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해줬는데 결국은 평생 배웠던 뭐예요? 조건적 사랑으로 와서 박사님은 천국 갈 자격이 되게. 아이고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천국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보여줄 무슨 자격증이 뭐예요? 없고 전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지를 않다라고 느끼는 것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가난을 느끼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왜? 왜 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아버지 같은 하나님. 자기가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선뜻 재산을 나누어 주신 그런 아버지. 그리고 호적도 안 파고, 그러면서 너는 끝까지 내 아들이야. 돌아오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돌아와. 이런 아버지야. 그런데 그런 아버지도 싫어. 왜? 아버지하고 같이 살려면 착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아들을 억지로 강제로 착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없어. 어떤 순간이 와야만 그런 놈의 새끼도 착해질 수가 있을까? 궁핍해져야 돼. 가난해져야 돼.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 너 돈 필요해? 그래, 내가 왕창 줄게. 네? 쓰고 싶은 대로 써봐. 그것도 나중에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 아들이 궁핍하게 되었다. 네. 가난하게 되었다. 이제는 그런 아버지를 찾을 때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인간이 이렇게 궁핍하게 되어 봐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여자가 암에 안 걸렸더라면 뒤잘났지, 그렇죠? 그렇지. 뭐 빠지는 데가 있어야지. 자, 그래서 궁핍해져서 이제 종살이를 다 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이제 성경적으로 참 이 돼지라는 동물은 가장 더럽고 가장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는 절대로 안 먹어. 그렇죠? 이슬람도 안 먹고. 자, 돼지를 이제 돌보고 돼지를 치게 했다. 참 엄청 궁핍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쉬운 말로 한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닥을 쳤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바닥을 쳤다. 그래서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배가 고파서 줄여서 죽을 그런 형편이 되었다. 그러면서 누구 생각이 나냐 하면 아버지 생각이 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지금 아버지한테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드디어 해요. 드디어 하는데 지금 그 돌아가고 싶은
그 근본적 원인이 뭐 때문에 돌아가고 싶어요? 예, 네. 굶어 죽게 생겼어.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는 그 일꾼들이 참 많은데 그 일꾼들은 풍부하게 먹고 산다 이거야. 먹을 거 많다. 그래서 그 먹을 거를 바라보고 아버지 집으로 가자. 왜? 아버지는 옛날에 내가 재산 달라 그래도 재산을 어떻게 다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그냥 밥 먹여달라는 게 아니고, 나도 일꾼으로 취직시켜 주세요. 그것 부탁하자, 가서. 그러면 밥은 주실 거 아니냐. 그런 생각. 그거는 누구 차원에서 하는 생각이에요? 이 아들 차원에서 하는 생각. 그것도, 조금 의심스러워. 과연 우리 아버지가 내가 돌아가면, 나를, 내가 돌아가면 지금 무슨 꼴로 돌아가는 건데? 거지 꼴이지. 거지 중에도 상거지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나를 일꾼으로 취직을 시켜 주실까? 그래서 한번 해보자. 왜? 옛날에 보니까 돌아가시지도 않은데 상속을 달라고 해도 주신 분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을 베푸는데 우리 인간은 자꾸 뭐가 팔려가지고 쪽쪽이 팔려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모두의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 드러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 비유 얘기는 정말 멋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저 나타나 있는 대로만 보면 설명 안 해도 어떻게 다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정말 보석 같은 거예요. 자,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여. 자,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 잘못하면 어떻게 취직도 안 시켜주고 쫓아낼 것 같아. 그래서 취직이 잘 되도록 말을 한번 지어내 봅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주 그렇죠. 뭐 지긋한 놈이 뭐 하나님을 들먹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고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괜찮겠다. 그럴듯하다. 그래서 각본을 준비를 했어요. 아시겠죠? 준비를 하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내가 지금 만들어내놓은 각본을 탁 하면, 아버지가, 야,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면 난 굶어 죽는데. 네. 이러면서 불안하게 이제 갔습니다. 자,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자,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자,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아직 그런데 아직도 그 서로 간의 거리, 상거, 거리가 뭔데? 상거가 뭔데? 그래서 뭐니까? 저기 누가 오는 걸 보면 저게 누군지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그런 거리라 이 말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봤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딱 보고 저거 내 아들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아버지는 그때는 왜 옛날 또 그 마을에 동구박이라는 데 있잖아요. 마을 입구가 있었어. 그 마을 입구로 들어오면 이제 마을에 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그래서 외부에서 누가 오면 어디를 보면 돼? 저 동구박 마을 입구. 근데 이 아버지는 이제 돌아올 때가 됐다. 그래서 이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거리가 먼데도 그리고 완전히 거지 꼬라지를 하고 오는데도 저 자식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거지면 우리 아들일 거야. 자, 여러분. 아들이 거지가 돼서 오면 가문에 뭐요? 가문에 수치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가문의 수치라도 아들이 돌아오면 돼. 아시겠죠? 그런 아버지다. 그래서, 야! 거지 맞지? 거지면 우리 아들 맞아. 이래서 대문을 열고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어떻게 달려가 왜 달려가나 여러분 뭐 막 사랑스러워서 그동안 그렇게 오래 기다렸으니까 달려가겠죠. 그런데 여기에 달려가라는 단어가 이게 그냥 빨리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질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막 전속력으로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림픽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뭐요? 달리기 선수들이 질주하듯이 그렇게 달려갔다, 그렇죠? 달려갔다. 왜 그러냐? 물론 반갑고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아주 급하게 달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 안 보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보면 큰일 나요. 맞아 죽어요. 너 같은 놈은 너같이 말이야 불효 막심한 못된 놈은 우리 동네 못 들어온다 이렇게 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돌 던지고 막 그래요. 다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어떻게 막 달려가야 돼. 이 아버지는 그 동네에서 잘 알려진 유지야 아시겠죠? 달려가 목을 안고 말을 안 해요. 그냥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여러분 그 샤워도 안 한. 그 참 돼지 우리에서 그 냄새 나는 그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어떻게 끌어안고 아무 조건 없이 목에다가 입을 탁 맞춰. 그래야 동네 사람들이 보고 어? 그렇죠. 그 아들을 해칠 수가 없지. 여러분. 그 입을 맞추니 자, 이제 이 정도 아버지가 했으면 아버지가 자기를 알아보고 이 거지 행세를 하고 온 자기를 알아보고 달려 나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끝난 거야. 아버지는 자기를 어떻게 받아준다는 게 나타나도 이 아들은 준비해 온 각본을 외는 거야. 대사를. 아시겠죠? 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하지만 이 말은 뭐예요? 그 아들이 이런 대사를 외운 거하고는 상관 뭐예요? 없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럴 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아니 집으로 데리고 가서 집에서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하면 되지. 그죠? 그건 지금 가져오라는 거야. 이것도 왜요? 이 아버지는 이만큼 이 아들을 기다렸고, 이렇게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도 확실하게 뭐예요? 아들 취급을 아들로서 맞이하고 아들로서 받아들이고 아들로서 대접한다는 것을 누구부터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 아들부터. 아니, 너 돈 남은 거 있어? 뭐 이런 거 묻지도 않아.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이 돌아오기로 뭐예요? 선택만 한다면.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당장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당장.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때까지 교회도 안 댕겨봤는데 뭐 이런 조건을 하나님 앞에서 붙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 그다음에 그 당시에 옷이라면 옷들은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다 옷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데려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라. 네. 반지를 끼워줘. 그 반지는 뭐, 왜 끼워요? 이 반지가 있어야만 신분이 확실합니다. 그 반지에는 그 가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어.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일꾼으로 취직하러 와서 밥만 얻어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뭐요? 우리 아들. 그래서 그 더러운 냄새 나는 그 목에다가 뽀뽀까지 해주고. 그리고 빨리 꼭 가져와. 가라지, 반지 가져와. 신발 가져와. 해서
입혀가지고, 입히고, 신기고, 가락지기, 번지껏 좀 끼워가지고, 집으로 아버지가 데리고 가는 거를 동네 사람들이 봤다, 이 말입니다. 왜 동네 사람들이 봐야 돼? 하나님 아버지는 저런 아버지다. 라는 것도 이 동네 사람들이 봐야 돼. 자,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아, 그, 이 아버지는 정말, 참, 성스러운,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인데, 이 아버지는 어쨌든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어떻게 알게 하고 싶은 그런 아버지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뭐예요? 즐기자.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만큼 나는 뭐예요? 기쁘다. 이 말이. 그 다음에 이 말이 참 은혜롭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 자연하게 보세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잃어버려서요?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내가 잃어버렸다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무슨,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자식은 토끼였다가, 도망갔다가, 뭐요? 다시 돌아온 놈이라는 것이 사실이지. 네. 그렇죠? 그게 사실 맞아요, 맞아요. 사실대로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 있는 거지. 아빠한테는 책임이 없어. 책임이 없는데. 아, 이 아빠는 뭐라 그래요? 토끼 놈을 뭐라 그래요? 내가 잃었다가. 내가 잘못 키워가지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돌아왔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이 자식은 도망갔다 다시 왔다 그러지 않습니다. 도망갔다 다시 왔다 그러면 그 죄의 책임을 그 아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도망간 죄, 그 아들이 도망가 버린 죄까지도 누가 그 책임을 누가 지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지기 위해서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아들이 죽일 놈인데 결국은 누가 죽어요? 아들이 죽일 놈으로서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죽을 죄를 진 것처럼 그렇게 내가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이 세상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아, 참.
그래서 참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니 모든 그 일꾼들과 그리고 그때는 동네에서 이런 잔치를 할 때 온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다 초대해야 돼. 그래서 저희가 다 즐거워했다. 즐거워했다. 자,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 얘기는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맏아들, 첫 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주 착한 아들이에요. 방에서 빈둥거리지 않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 둘째 아들이 왜 집을 떠나버렸냐면 이 형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형을 보니까 형 같이 있는 자기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왜냐하면 이 형은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 그리고 항상 아버지한테 뭐예요? 잘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좀 낮잠 좀 자고 빈둥거리려고 그러다가도 아버지 소리만 났다 하면 뭐예요? 후닥닥 공부하는 척하고 일하는 척하고 항상 그렇게 긴장 상태 속에서 살아. 왜? 이 형은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봐? 조건적인 분으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착해야만 앞으로도 상속도 더 많이 줄 거고 그런 철저히 조건적인. 그래서 자기가 착해야만 나중에 재산도 많이 줄 것 같고. 그런 형을 보니까 자기는 이 둘째 놈은 답답해서 못 살겠어. 숨 막혀. 그래서 이제 집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딩가딩가하고 풍요와 춤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맏아들이 한 종을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대답하되 당신의 여기 보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 그러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 중입니다. 그랬더니 이 형이 열받았어. 열받았어. 형의 생각은 뭐예요? 동생 같은 그런 새끼를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즉 뭐요? 무조건적 사랑이란 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라면 자기 같은 아들이라야 진짜 아들이다. 사회적으로도 칭찬받고. 그 이제 이게 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세워놓고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은 이 큰 아들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희들이 바로 이 큰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큰 아들은 자기 같은 아들이라야만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은, 이 큰 아들은 궁핍해보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훌륭해.
그래서 열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와서 설득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이 아버지는 이래저래 힘든 아버지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볼 때 참 힘든 아들이야. 그렇죠? 착하려고 막 애를 쓰고 천국 가려고 이 무조건적 사랑을 몰라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여기 보면 섬긴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섬겼다.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가 누구를 섬긴다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섬기시는 분이라고. 그럼 사실 보면 우리가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생기를 보내서 우리 모든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들을 다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조절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성기심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저는 새빠지게 아버지를 섬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이 교회에 가보면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착한 사람, 이 큰아들처럼 그렇게 돼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들도 오해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것을 그것에 어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그런 착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 나와 내 친구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이 아들. 왜 이 형은 이 아들이라고 그랬을까? 사실 영어로 하면 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 아버지 아들이야. 뭐는 아니다. 내 동생 아니다. 나는 이런 새끼 같은 형이 된다는, 형이라는 것은 나는 뭐요? 창피해 줄 것이다. 당신의 아들일 뿐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던 말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무슨 취급을 했어? 개 취급을 했다니까요. 우리는 저런 이방인들하고 달라요. 하나님. 우리만 천국 갈 수 있지요? 이런 아들이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런 놈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버지는 두 아들 다 뭐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신.
아버지가 이르되, 야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거 네 게 어디냐? 내 거는 다 네 거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여기 이제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형은 이 당신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아버지는 형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내 동생은 네 동생이라고. 아버지는 절대 차별을 두지를 않습니다. 어떤 짓을 했건 간에 착하게 열심히 섬기는 아들이나 이 거지 같은 나쁜 둘째 버릇없는 놈이나 다 부족하긴 마찬가지야. 그렇죠?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것 같이 나는 너무 기쁘고 그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아들은 뭐예요? 이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 새끼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말도 안 됩니다. 아버지는 뭐예요? 마땅하다. 박수. 감사합니다. 당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기쁘게 잔치를 하고 이럴 때 마침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지꼴로 돌아와도 저를 이렇게 풍성하게 기쁨이 넘치게 받아주셔서 저는 아버지가 저는 그냥 일꾼으로 취직해서 밥만 좀 얻어 먹자고 온 그 자체가 뭐예요? 잘못된 거야. 그렇죠.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인지 몰랐다.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한도를 넘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당해보면 와. 그래서 그때야말로 아들은 어떻게? 아들은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네. 내가 못할 짓을 했습니다. 그거는 도덕적 회개예요. 진짜 회개는 뭐예요? 방금 얘기했잖아. 영적 회개예요. 영적 회개. 영적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몰랐다. 이게 영적 회개야. 아시겠죠? 우린 자꾸 회개를 도덕적으로 하는 건 줄 알아요. 이제 이 아들은 와,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아버지는 그런 영적 회개를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구 안 했습니다. 요구 안 하고 무조건 어떻게? 사랑으로 그 더러운 목에 뽀뽀를 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도 우리 아버지는 자기를 뭐요? 절대로 버리지 않아, 버리지 않아. 이런 아버지인 줄을 몰랐다는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조건적인 아름다운 사랑인 줄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회개가 나오고,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을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떠날 거야, 안 떠날 거야? 절대로 안 떠나지. 너 이제 지금부터 떠나면 죽을 줄 알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와, 우리 아빠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럴 때 마침내 이 망나니 둘째 아들도 아버지처럼 뭐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아버지가 원하는 진심으로. 네, 그것이 회개야. 그래서 회개를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뭐요?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이 둘째 아들처럼 구원을 받아 보면 그제서야 회개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가를 내가 몰랐구나. 그것이 죄였구나.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런 도덕적인 죄를 범했어. 그렇죠? 그런데 도덕적인 죄를 아무리 회개해봐야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모르면 아직도 그 아들은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탁 받으면 그때 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로 투병을 하시다가도 여러분 암이 났어. 와,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조금 알아가는데, 그러면 야, 하나님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알았어. 이런 나의 암까지도 다 낫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 지은 죄 다 회개했는지 모르겠다. 회개 안 한 죄가 또 남아 있으면 뭐요? 암이 안 날 텐데. 하나님은 그런 너 100% 회개했어? 안 했어? 그런 조건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알게 되었느냐.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암이 낫든 말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아는 것이다. 예, 자, 그럼 뭐,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말은 뭐를 아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마침내 아는 것이다. 뭐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구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참,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참, 그래서 그 사랑을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그 생기가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 켜주시고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치유되게 하여 주시는 이 정말 놀라운 그 말씀의 치유, 생명의 치유, 하나님의 치유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생명의 빛을 더 환히 비춰주셔서 캄캄하고 어두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몰랐던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춰서 정말 우리가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